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 3cm 주름이 다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큰 주름 하나와 작은 주름 하나, 이렇게 해서 주름 두 개가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핀턱이 있는 주름 바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벨트 부분은 노벨트예요. 벨트가 따로 없고 일체형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이웨스트는 아니에요. 하이웨스트는 아닌데 벨트가 없는 노벨트 핀턱 주름 바지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고무줄이 있고 앞부분은 고무줄이 없이 주름만 있습니다. 자, 피로치수입니다. 자, 바지 길이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미디 길이, 또 엉덩이 길이, 무릎 길이, 이렇게 피로치수가 있어야 합니다. 앞은 앞 중심에 핀턱이 있고 주름이 있고, 그리고 뒤편으로는 고무줄이 있는 편안한 바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허리에 벨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앞쪽으로 허리 쪽으로 해서 두 개씩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을 얼마를 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 패턴을 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름을 한쪽으로 짚어고요. 한쪽으로 주름을 한 8cm를 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미리 주름을 할 양을 정해서 패턴을 뚫을 수도 있고, 또 일자 바지를 가지고 주름 부분만큼 벌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주름을 얼마 할 건지 정한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패턴을 뜨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패턴을 뜰 수도 있고 또 기본 바지를 벌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름을 정해서 패턴을 뜨는 방식으로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미디 길이를 잡아주시는데요.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1을 하시거나 또는 직접 재거나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 길이는 정장 바지고 뒤편이 고무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 게 25지만 여유 있게 26으로 정해서 미디 길이로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 길이를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품인데, 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을 앞판에 한쪽에 8cm를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기본선에 한 4cm 정도, 반 정도로 두고 패턴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품이 4분의 힙 더하기 4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엉덩이 둘레를 100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29가 됩니다. 미디 길이, 그 다음에 4분의 힙 더하기 4, 이렇게 품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는 18cm 또는 여기 이 길이가 26이에요. 그러면 한 3분의 2 지점, 그죠? 비슷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엉덩이 길이는 일반적으로 18에서 20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길이를 정했고요. 그리고 앞 사부분인데, 사부분은 16분의 힙 빼기 1.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16분의 힙 빼기 1을 한 다음에 이 전체를 반을 나눠요. 자, 3 나간 부분까지 합쳐서 바지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자, 바지의 중심선은
바지 길이까지. 우리 완성하고자 하는 바지 길이가 94cm예요. 그러면 여기 허리석부터 해서 94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지 길이까지 자,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무릎 길이. 무릎 길이는 아까 45cm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지 길이, 무릎 길이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지 굴을 정해야 되는데 바지 굴은 앞판은 8.58 내지 9cm 정도를 하면 되는데 일단 8cm로 좀 슬림하게 8.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cm 그래서 8.5로 잡겠습니다. 자, 8.5 그러면 바지 굴은 자, 8.5로 8에서 9 정도 자, 8.5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도 한 2cm 정도 크도록 주름 바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10.5가 되겠죠? 10.5로 해서 자, 핀탁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바지가 한 1cm 정도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을 할 건데 중간에 바지 중심선에 핀탁이 있기 때문에 8.5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10을 할 거기 때문에 10.5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과 바지통을 정하고 나면 이제 이 선을 앞 삽부분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쪽 바지통은 여기 엉덩이 선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은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윗부분은 자, 먼저 엉덩이 선과 엉덩이 길이와 삽부분을 대각선으로 긋고 직각선을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1cm 들어가도록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앞 중심선 여기는 1cm 들어가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시고요. 자, 여기 이 미리 길이는 허리까지 포함된 길이입니다. 자, 앞 중심을 1에서 1.5 정도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옆선까지 자, 이렇게 앞 중심을 1에서 1.5cm 내리고 안쪽으로 1cm 들어간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허리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허리 주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아까 주름을 8cm를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름을 두 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5cm 주름 하나와 3cm짜리 주름을 잡을 거예요. 하나로 8cm를 할 수도 있는데 좀 큰 주름과 작은 주름을 잡을 건데 자, 이 경우에 앞판 같은 경우에는 자, 4분의 힙이 아니라 4분의 웨이스트로 합니다. 자, 아까 허리 둘레가 80이었죠. 그러면 4분의 웨이스트를 하게 되면 2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20cm와 주름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28cm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주름 부분과 허리 둘레. 그럼 여기에서 28이 되는 선을 찾아줍니다. 지금은 28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은 조금 이쪽으로 좀 더 나가는 거고 남는다 하면 이제
쳐주면 되겠죠. 지금은 우연히 딱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8cm 주름 부분을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름이, 자, 여기 바지 중심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름이 있기 때문에 중심선이 이제 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름을 잡고 또 하나 더 주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름을, 이 바지 중심선에 주름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너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씩 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주름이 되겠죠. 5cm 주름. 그죠? 5cm 주름이 되고 그 다음에 3cm를 띄우고 2.5cm를 띄우고 다시 3cm 주름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 건데 주머니는 여기 부분에 5cm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주머니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주머니 부분이고요. 주머니는 5cm 여기 보시게 되면 2.5cm, 3cm, 2.5cm, 5cm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름을 자 이렇게 이제 주름 부분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을 안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안단 허리 부분은 자, 6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5cm 되는 선을 자, 이렇게 5cm 되는 이 안단 선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 3cm 주름이 다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큰 주름 하나와 작은 주름 하나 이렇게 해서 주름 두 개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름을 잡으시고 자, 주머니 위치를 자, 여기 5cm에서 여기 엉덩이 선까지 주머니를 자 이렇게 주머니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머니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합칠 겁니다. 합치고 이쪽으로 손이 들어가는 형태의 주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 모양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머니의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판 패턴에 이어서 뒷판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